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건 아닐까요? 그러게, 그렇게 생각하시지. 너무 무섭게 질문한다, 그지? 우리도 그거는 안 하고 있었거든. 식은 것 같아요, 아버님 생각하시지. 지금 울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. 걔네 말해봐, 어떡해. 고양이 반만이라도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. 고양이 반만이라도. 아니, 솔직히 지금 약간 핑하고 눈물 도시려고 그러신 거죠, 방금 전에. 너무 많은 게 생각이 났지. 많은 게 생각이 났지. 많은 게 생각이 났지. 많은 게 생각이 났겠다.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고양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난 좀 불편하네. 이렇게 해서 난 고양이가 좀 싫어. 했죠. 여러 번 했는데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. 아예. 괜히 하풀 때도 없고 집사람 없을 때 고양이 콧등을 이렇게 튕겨보기도 하고. 소심한 복수, 소심한 복수. 자, 9살 어린 이 사랑하는 남자를 두고 고양이와 사랑에 빠진 아내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남편 섭섭할 것 같아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나와요. 아, 어머님이. 반할 만하시네. 어머님이. 네. 아니, 아버님이 좋아요? 아니면 고양이가 좋아요? 이게 뭐야. 네, 되게 유치하지만. 제 나이에 남편만 바라보고 살 나이가 아니잖아요. 고양이는 제가 심심할 때 동무도 대주고 숨바꼭질 하자고 커튼 뒤에 숨어서 자기를 찾아라 하고 남편도 커튼 뒤에 숨어 있어요. 남편이 저는 너무너무 고양이가 진심으로 좋아요. 제가 아,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남편보다 고양이 좋다는 거예요? 아니 고양이 제가 남편은 고양이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는 우와. 진짜 서운하시겠다. 아버님 왜 아까 눈물이 핑 돌았는지 알겠다. 저희는 아버님의 눈물이 저 왜 그러실까 했는데 진짜 지금 마음 아프실 것 같아. 진짜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랑을 선택하셨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9살이나 어린 연하남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예? 아니 제가 애기 아빠 마음을 먼저 뺏은 게 아니라 아빠가 제 마음을 먼저 뺏었어요. 저는 처음에 애기 아빠 제 스타일도 아니고 완전 비호감으로 봤어요. 왜 비호감이에요? 자신없는데? 몰라요.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. 근데? 그래서 친구가 커피숍을 하는데 바가지를 왕창왕창 씌우고 남편한테 통장 몇 개 없앨 정도로 통장 몇 개 없을 정도로 거기 계속 오셨구나. 안 사귀려고 헤어지자했더니 나 아니면 죽는다고. 여자가 그런 말 하는 거 인생에 한번 그런 말 들어야 되는 거거든. 당신 근데... 아니면 죽을 거야 뭐 이런 거. 왜 절 보고 그래요?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? 죽을래?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? 아니 누가? 해줄 듯이 그렇게 사랑해놓고 지금 와서 제가 좀 의지하고 좋아하던 그 고양이를 조금 더 사랑해주면 했어. 저는 제 마음 같지 않아서 저는 되게 서운하죠. 오히려 좀 같이 좀 고양이를 사랑해주면 좋을 텐데. 예, 그러면 엄청 제가 업어주죠. 고양이는 야단칠 대상이 아니에요. 사랑만 해도 부족해요. 지금 안 되잖아요. 너무 지금 아버님 고개 좀 빼세요. 너무 삐치셨어요.